지금 뭐 사실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도 뭐 아까 앵커 오프닝 잠깐 얘기했지만 뭐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세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전국 집값을 견인하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또 이제 수도권 집값이다 보니까 자, 이번에도 이제 뭐 어쨌든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공급 대책도 지금 이제 3차에서 한 14만 가구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12만 가구를 수도권 쪽에 이제 집중 공급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 3차 공급 계획이 과연 집값을 끌어내리는데 어떤 좀 또 역할을 할지 그 부분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하나는 맞습니다. 바로 금리 부분이죠. 뭐 계속 이주일 총재가 시그널은 지금까지 계속 주고 왔었죠. 금리 인상 한다, 한다, 한다 했는데 드디어 그렇죠. 15개월 만에 작년 이제 5월이었죠. 뭐 작년 5월 이후에 이제 15개월 만에 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집값을 잡는 카드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국토부에서 내놓고 있는 3차 지금 공급 대책. 자, 그다음에 또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수도권의 이 고공행진 정말 끝모르는 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오늘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월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8월이다라고 하면 집값이 움직이는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8월이라는 시기는 대부분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폭염이다, 아니면 뭐 장마다, 태풍이다. 자, 그래서 보통 8월은 뭐 부동산하고 별 관계 없는 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는 8월이 지금 가장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은 비수기를 뚫고 하이킥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하이킥을 했냐? 엄청난 하이킥을 했죠. 그래서 8월에 지금 수도권 쪽의 집값 상승률, 물론 여기는 지금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률만 보자면 8월 한 달 동안 무려 1.88%가 상승을 했는데 자, 이것이 지금 2006년 통계 작성 이래로 지금 가장 높은 또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자, 정말 수도권 집값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상황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뭐 서울 쪽 같은 경우가 지금 또 엄청나게 뜨겁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마지막 주 주간 상승률이 0.2%. 자, 보통 서울에서 0.1% 주간 상승률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0.17, 18, 19 이럴 때도 정말 깜놀이었는데 이제는 0.2%를 넘어서더니 결국 8월 말에는 0.2%라고 하는 또 역대 또 최고치를 한 번 더 기록을 쓰면서 8월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웠다. 이것을 또 수치로 좀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7월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7월이 한 1.01%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8월에 1.19%가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올랐죠. 자, 경기도 마찬가지죠. 경기도 지금 1.70 정도 갔던 게 지금 8월 들어서는 2자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2.24 지금 퍼센트 지금 올라가는 이런 또 8월 좀 뜨거웠고 인천 더 뜨거웠죠. 자, 인천 같은 경우에도 1.95, 2% 턱 밑이었는데 드디어 2%를 넘어섰는데 훌쩍 넘어섰죠. 그래서 2.59까지 엄청나게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뭐 서울, 경기, 인천뿐만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이게 바로 보여주는 게 매매가격 전망지수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꼭대기였다라고 하면 매매가격 전망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너무 꼭대기니까 아, 내년 정도 가면 지금보다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수치가 원래 100 이하로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내년 1년 있다가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렇죠. 많다라는 거죠. 125포인트라는 것은. 자, 이게요.
올 1, 2월 달에 엄청나게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올 1, 2월 달에 이사 이제 공급 대책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올 최대치였던 1, 2월 달보다도 더 높은 이런 수치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뭐 당연히 지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사실상 원래 3차 지금 발표 같은 경우에도 LH 사태가 없었으면 좀 더 빨리 나왔을 텐데 지금 그렇다고 또 LH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3차 지금 그렇죠. 신규 택지 공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 14만 가구인데 이 중에서 지방 약 한 2만 세대를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쪽에만 약 한 12만 가구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가장 단일로 봐서 많은 공급량이 쏟아지는 거 지금 미니 신도시급으로 공급되는 게 지금 의왕, 군포, 안산. 자, 이쪽이 지금 약 한 4만 1천 세대 정도가 되어서 지금 가장 뭐 지금 단일로는 지금 큰 규모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화성 진안이라는 곳에 지금 약 한 2만 9천 세대 정도가 공급돼서 그다음 좀 큰 물량이고 그다음에 또 화성 쪽에 봉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도 약 한 1만 7천 세대가 됩니다. 자, 떨어져 있지만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7천까지 더하면 거의 4만 6천 세대가 공급되니까 이번에 굉장히 많이 좀 공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쪽이죠. 만 약 8천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남양주 진접 쪽에도 약 한 7천 세대 정도가 되고 지금 구리 쪽에도 약 한 뭐 2천 세대, 지금 양주 쪽에 약 한 6천 세대. 자, 이렇게 해서 총 12만 세대가 공급되는데 자, 이번에 3차에 대해서는 약간 1, 2차보다는 조금 반응이 좀 미지근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1, 2차보다는 거리적으로 조금 멀다. 이런 좀 느낌들이 있고 더더구나 지금 이번에 발표됐지만 자, 일단 그 타임테이블을 보면은요. 내년 하반기에는 돼야 지구 지정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2024년은 돼야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고 이게 순서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가장 빨리 되는 게 2026년은 돼야 그렇죠. 본 분양에 들어갈 수 있고 늦어진다라면 이것이 2027년, 2028년까지도 갈 수 있겠고 어쨌든 입주가 이루어지는 거는 가장 빠른 게 2029년, 거의 2030년까지 봐야 되니까 야, 과연 이게 공급이냐? 요렇게 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사전 청약 쪽으로 지금 정부가 많이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6만 가구 정도를 사전 청약하려고 했던 거를 민영까지 합쳐가지고 10만을 더 더해서 약 한 16만 가구에 대해서 사전 청약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했는데 물론 지금 사전 청약이 뭐 좀 흥행몰이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흥행몰이를 하는 게 지금 뭐 집을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실망감을 주는 아니 나 사전 청약인데 이것도 안 돼?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3차 공급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전 청약 흥행 이런 것들이 당장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기에는 좀 퀘스천,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금리 문제가 되겠죠. 자, 계속 너무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뭐 영끌 일어났다.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 원래 0.5%였던 거를 15개월 만에 작년 5월부터 해서 그렇죠. 0.25%를 더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0.75% 정도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을 거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얘기들이 많죠. 자, 금리 인상이 이것 때문에 글쎄 매수세 감소하는 거 얼마나 될까? 자, 또 뭐 많은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아니, 금리가 좀 올라가도 좋다. 차라리 좀 대출이라도 좀 넉넉하게 좀 풀어달라. 지금이라도 영끌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이 주는 어떤 매수세 감소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장은 오히려 공급 부족. 자, 이 공급이라는 게 그렇죠.
지금 당장에 내가 좀 입주할 수 있는 거, 당장에 내가 지금 그렇죠 분양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승세를 좀 끌어내리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요. 지금 강북 쪽만 보더라도 물론 뭐 강남도 마찬가지긴 해요. 강남도 전세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강북 같은 경우가 지금 중위 전세 값을 봤을 때 1년 전하고 비교해서 무려 33%나 지금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세 값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어차피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갭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또 피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갭 투자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갭 투자 쪽에 반작용을 가져와서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하는 이런 뭐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